게임이다 너무 힘들었어. 야, 너 헛웃음 많이 웃더라. 아 지금 어? 씻으면서도 웃음이 해가지고 지용이가 어이가 없으니까 그때 헛웃음을 막 웃더라고요. 고속도로 저거 다 아 그거 패스야? 어 어떻게? 야 뒤로 날라갔냐? 응 창문 밖으로 날라갔는데. 아 진짜? 응. 야 대리야 이거 어떻게 낭만 있고 다 좋은데 패스가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거. 도대체 오늘 우리 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게 말이야 오늘 어떤 일이 생길까? 어디? 어디? 오케이 카페! 카페! 카페 깔아주세요! 카페 깔아주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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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깔아주세요! 빨리 깔아주세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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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낙엽 주워! 더 빨리! 됐습니다! 맞아! 고진! 그대로 주십시오! 야, 저기 앉아! 의자 어린이들! 이거 말아야 돼! 맞아! 봐! 뒷정리야 이거 뒷정리야! 나도 돼! 공주님 뒷정리! 공주님 불편하시네! 그래 그래! 옮겨, 옮겨. 뭐, 뭐, 뭐! 공주님, 식사 맛있게. 공주님, 식사. 아쉽다. 아쉽다.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있는 거지? 습관처럼 인사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마음 좀 불려. 오늘 뿐이야. 내가 볼 뿐. 오늘 뿐이야. 이번 미션은 지우 공주의 모든 것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잖아. 아이, 지훈아. 나 알다 그래. 나 알아. 알지? 저 지훈이랑 같은 샷단이야, 같은 샷. 나는 영화, 드라마, 뭐 더빙하는 거 다 알지. 어. 야, 우린 첫 번째 샷이야, 사생팬. 57.8kg. 57.8kg. 너 큰 옷이. 너 지훈. 야, 너. 이거 새겨들으세요. 57.8kg 뭐 얘기하는 줄 알고. 나 아침부터 나한테 왜 그러니? 42.4 그럴듯하게 하니까 57kg 진짜 같잖아. 어, 진짜 같잖아. 아, 그럼 안 나는 거야? 근데 뭐야?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정당 넌 끝났어. 동산다 좋은 카드를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얘를 23kg 안 다른 쪽으로 보내든가 얘를 아니면 이 휴게소에 누구 가든 23kg 나무에 매달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우 공주에 관련한 문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세 팀은 달려나가서 이 어딘가에 있는 그거에 해당되는 답을 구해보시죠. 아니 이 어딘가에 아~ 숨어있구나. 팀하고 상관없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로봇이야. 머리 쓰는 게임이야, 이길 수 있어. 로봇이야.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휴게소인데요. 네. 저 그래요, 정말. 지호 공주님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아, 이거 진짜 골라서 사오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알지. 알겠어. 난 딱 알아. 아이 게리 팀이 되니까 이런 게 좋네. 그죠? 지호야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먹었던 그거? 그거 그거. 아, 얘 따로 말하는 거. 얘네 그거. 어. 자 준비. 이거 없이 출발. 이거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니야? 빠르다고 이게 생각이 다르거든. 형 빠르다고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빨리 하고 또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얘는 더우니까요. 시원한 팥빙수. 팥빙수 아니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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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찻잡이 여자들 좋아해. 아니 여자들 좋아해. 통감자만. 지훈이가 통감자. 오케이. 통감자를. 오케이 알았어. 통감자. 왜냐면 휴게소 들릴 때마다 지훈이가 통감자 먹었어. 오케이. 형 지훈이 아까 일단 한식. 그렇지. 지훈은 일단 무조건 한식류야. 저기 중국 요리는 아니겠지? 중국은 아니에요. 중식은 아니에요. 이쪽.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저기 냉면 가자. 냉면 가자. 빨리 가자. 물냉면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물냉면
빨리 사야 돼.